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BS 뉴스 조민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가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과 처리 방안 등 주요 공안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18대 대선 선거사범은 D-91 기준 44명으로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268명에 비해 83.6% 감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악의적인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범죄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 정부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제6차 한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경제범죄와 테러 등 공안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러시아 측 대표로 연방대검찰청 방문단 3명과 한국 측 대표로 국제협력단장을 포함한 참가단 8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정책과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번갈아가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양국 검찰의 기능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러 세미나는 두 나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해왔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찰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서 검찰 정보화 발전 자문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정보통신과장, 검찰연구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최신 정보화 트렌드를 검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지금까지 검찰이 형사사법 통합 시스템과 모바일,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업무에 반영해온 점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죠. 지난 4일 마약 범죄에 대한 연구, 조사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UN 마약범죄사무소 방한단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UN 마약범죄사무소 UNODC의 이번 방안은 최근 헤로인의 원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소초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방한단은 1박 2일 일정 중 대검찰청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한국 내 무소초산 압수 사례와 밀거래자들이 사용한 밀수 방법, 기소 결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방한단은 이후 마약감식실 등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성폭력 전담검사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폭력 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안미영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이 발표한 데 이어 성폭력 범죄 예방 보완 처분 소개, 진술 신빙성 평가 등을 주제로 법무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41촌 농산물 직판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고검은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 마을과 도농상생을 위한 141촌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따라 직거래장터 운영 행사를 해마다 개최해왔습니다. 청사 1층 현관 앞에 마련된 장터에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포도와 포도즙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한편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쌀도 시중보다 저렴한 10kg에 2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일정은 추후에 공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